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반적으로 딱 이제 그렇게 시세 조사하러 그 뽑아가지고 갔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중개사들의 일반적인 반응.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경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와다가 나중에는 친해지긴 하는데 처음에 그래요. 아, 귀찮은데 왜 왔어 그거예요. 왜 시세만 파악하고 안 오니까.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순환하잖아요. 뭐 금리가 네네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뭐 거의 97년부터 금리를 쭉 해오셨으니까 네. 그런 거 보셨을 때 경매를 하기 좋은 때는 이제 부동산 호황기인가요? 아니면 불황기인가요? 저는 둘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입찰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둘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호황기든 불황기든 나 입찰을 할때 시세조사만 제대로 해서 싸게만 낙찰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신기하게 일반 매물로 나오지 않는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예전에 지금 공덕역에 가면 공덕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족발 골목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건물이 낡았어요. 그쵸, 많이 그쵸. 낡았어요. 근데 거기 한 개가 경매가 나왔어요. 족발집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니까 2천인가 3천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 1억을 썼어요. 1억을 썼는데도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찰했어요, 근데 그거? 2억이 넘어갔죠. 왜냐면 거기가 한달 매출이 1억이니까. 한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거는 일반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쵸.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지. 그치. 그 매물로 안 나와요. 근데 경매가 나왔어요. 또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잖아요. 일반 매물로 안 나오는데 경매는 나오잖아요. 경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황 불황 다 없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양은잎이 끓듯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신 있으면 싸게만 다 받아 놓으면 그거는 평생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강생 분들이 그래요. 무슨 고수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전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저 100년 동안 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요새 뭐 부동산 사이클 주기가 10년이라면서요.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죠. 있죠. 근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면 10번이고 20년이면 5번 바뀌잖아요. 그중에 한 번은 뭐 빚을 보겠죠. 그쵸, 그쵸.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세대 같은 거 보면은 네. 이제 미완 건축물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베란다 확장 뭐 이런 거잖아요. 발코니 확장 이런 거. 예. 그런 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걸로 해서 외모가 정도 해서 수익 남긴다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뭐그돈 오히려 그게 돈이 된다는 분도 있고. 근데 돈을 버는 분들은 많이 버십시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러세요? 왜냐면 그거는 일단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오고요. 그쵸, 매년 나오죠. 몇년 지나고 나면 뭐 이행강제금 안 나온대요. 이행강제금 안 나와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도장은 찍혀 있어요. 이행강제금 안 나오지만 그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그냥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를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도 쉽지가 않고요. 중개업소 가면 우리 그 계약서 쓸때 보면 거기에 보증서하고 또 중개 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라고 그쵸, 쓰죠. 그쵸, 그쵸. 거기 보면 뭐뭐
학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공무원은 뭐가 있고 뭐 특이사항은 뭐가 있고 근저당은 뭐 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 위반과충분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그 위반과충분을 표시하면 어느 임차인 어느 매수인이 그걸 살라고 하겠어요. 그게 줄어든 그 매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직거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새로 관련할때 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내가 중개업자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고 그래서 내 수급을 좀 덜면서 할 수 있는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시간은 뺏겨. 너 가서 또 계약서 써야 돼. 그쵸. 또 임차인 중에 또 조금 마음 분들 있으면 그분들은 또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유방고충 뭐냐고. 그쵸. 그러면 그거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쵸.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대출이잖아요. 네네. 대출 많이 나온다. 일반 물건에 비해서. 네. 요즘 사실 뭐 대출 규제가 많이 또 심해져가지고 잘 안 나온다고도 하는데 요즘 뭐 대출 어때요, 요즘은? 일반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경매 대출도 어차피 뭐 개인 신용 보고 또 물건 따라 대출 금액이 다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물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보면 입찰하기 할 때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안 하고 낙찰 받고 나서 법원에 가면 거기 대출 영업하시는 대출 딜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낙찰 받고 나서 사건 번호 주고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대출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높게 받든 얼마 받든 대출 얼마 나오는지 그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입찰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대출 딜러분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저기 나 사건 번호 이거 들어가고 얼마 쓸 건데 대출 얼마나 나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오전에는 연락이 안 오고 오후에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분 요새 우리가 주거래 은행 가면 금리도 싸지고 그쵸, 그쵸. 또 잘해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저도 대출 딜러분들한테 주거래 단골 딜러들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 사정을 다 알아요. 제가 뭐 다주택인지 아니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한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연락해드리고 나면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 짤 때 대출 그러니까 낙찰 입찰가는 얼마고 대출 금액은 얼마고 내 들어갈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왜냐면 대출 안 나와가지고 자금 못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게 원래 그렇게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출 그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낙찰가가 얼마고 종별이 어떤 거고 그분들은 거의 입찰하는 날 밖에서 이거 낙찰가 보고 손님들한테 주잖아요. 얼마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급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사무실 들어가서 천천히 하고 제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주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알기 때문에 얼마큼 나온다는 건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금액이 그분은 확실하니까 왜냐면 서로 주거래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 일반인들도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서 문의를 하면 될까요? 가서 몇 번 눈만 마주치고 몇 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래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입찰장에서 커피 한 잔씩 같이 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그냥 되는 거죠. 뭐 고객이니까.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물건을 받으셨으면은 그만큼 명도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작가님만의 명도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
명도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당연히 힘듭니다. 네. 저희도 사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그쵸. 그 명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잔금 치르고 나서 네. 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오, 네. 인도 명령 신청하면 네. 뭐 그 상대방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그렇죠. 경매가 가장 좋은 게 네. 일주일 만에 인도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바로 강제 집행도 가능한데 강제 집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다 대화로 해결되니까. 그리고 잔금 치르면서 전 일부러라도 여기 대출 받았을 경우에 대출 은행 업무사한테 네. 인도 명령을 신청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은행에서도 그 내역서에 보면 인도 명령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도 명령 내가 할 거니까 그거 빼달라고. 그럼 그 금액 5만원, 3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난 그냥 5만원이면 그냥 3만원에 해달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인도명령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인 낙찰자인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법원에 그러니까 은행 법무사가 네. 유식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켜서 한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좀 트릭이긴 한데요. 뭐 그냥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르죠. 네. 그리고 그 인도명령 신청서에 거기 보면 또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네. 연락하면 거기에 레터지에 네. 이 A4용지 밑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네, 로펌은 그렇죠. 로펌, 법무사는 법무사 이거 레터지가 있어요. 네. 그게 들어오면 당사자는 한 번 더 훅 그렇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맡긴다는 말씀이죠. 네, 맡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도라는 게 한자로 풀이하면 네. 밝은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네.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네. 인연을 끌어줘야지만 그분들이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 그 면도 하시잖아요. 네. 명도는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네. 명도는 면도하고 똑같다. 쌤쌤이다. 우리 남자분들 면도할 때 네. 터럭 하나라 남잖아요. 그러면 찝찝하죠. 그쵸, 그리고 남아있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그쵸. 나는 불안해요. 남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나는 그쵸, 불안해요. 그거하고 그쵸. 똑같아요. 명도도 뭐 살기 한다, 뭐 세를 받고 한다.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가시게 해드리고 가실 때 뭐 이사비용 좀 드리고 그다음에 화장지하고 네. 성냥이나 초 사서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화장지가 특징인 것 같네요, 그 작가님은. 아, 네. 뭐 다른 분 하긴 하는데 그게 네.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요. 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한 게 네. 아, 정말 경매하면 돈 벌 수 있냐? 특히 뭐 지금같이 뭐 부동산 계속 뭐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 들어가도 경매로 돈 벌 수 있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돈은 벌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시세보다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사고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계획을 짜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돈 맛을 알면 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 분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한 달에 낙찰 몇 개나 받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저 1년에 하나가 목표예요. 하나가. 전 입찰 들어가면 100%가 아니고 10,000% 떨어져요.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붙으면 저는 모든 경비 다 빼고 네.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돈은 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욕심 안 부리면 돈 벌 수 있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잘 나가는 지역, 못 나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있잖아요. 네. 좋은 지역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나쁜 지역에서도 수익을 올려요. 네. 여기서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지역 가야지만 이 돈을 벌 수 있다. 나쁜 지역 가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쁜 지역에서 수익 올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버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좋은 데로 몰릴 때 네. 나쁜 데로 가요. 네. 돈을 벌 수 있어요.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거를 어떤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40까지만 돈 벌고요. 은퇴해서 놀러 갈 거예요. 네. 저기 하와이 가고 뭐 어디 가서 편하게 살 거예요. 네. 월세 받고 편하게 살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소고기 사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좋게 지내다가 쓸 거 다 쓰고 60대에서 거지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 100년도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네.